자, 이렇게 병실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일이 이어지자 정부는 환자들 상태에 따라서 심각한 사람들은 우선 입원시켜서 치료를 하고 상대적으로 좀 증세가 가벼운 환자들은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. 오늘 대구에서 이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리포트 먼저 보시고 현장 취재한 손형한 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. 대구 지역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중앙교육연수원 창의관입니다. 4층 건물인데 1인 1실 기준으로 모두 16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. 센터 측 허락을 얻어 환자 입소 전 방 안에 들어가 보니 1인용 침대, 물과 식료품 등 생필품 15점이 비치돼 있었습니다. 환자 입소 전 대대적인 방역 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이제 하시는 거예요? 이제 하는 거예요. 이제 하는 거예요? 꽤 오래 걸리겠네요, 그렇죠? 아니, 그건... 오전 11시 반, 구급차에 탄 환자들이 센터로 이송됐고 안내에 따라 배정된 방으로 모두 올라갔습니다. 이 센터엔 의료진 24명이 24시간 상주합니다.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인근 경북대 병원으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.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적어도 하루 두 번 모니터링을 하고 의료진이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을 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입원 조치하는.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농협경주교육원 외에 영덕 삼성인력개발원, 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원도 이번 주 안에 경증 환자를 위한 치료센터로 전환됩니다. 하지만 대구에선 아직 병상 안내를 못 받은 확진 환자가 2천 명이 넘고 환자도 매일 늘고 있어 치료센터 추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. 자, 손영환 기자, 방금 리포트에서 그곳이 16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첫날인 오늘 몇 명 정도가 들어온 건가요? 네, 이 시각 현재 대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 수는 모두 91명입니다. 이곳에 모두 160개 방이 있으니까 아직 70여 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를 하지 않은 겁니다. 이들은 내일쯤 입소할 계획으로 확인됐습니다. 제가 조금 전 센터 주변을 돌아봤는데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첫날 밤을 맞고 있습니다. 저녁 식사는 모두 도시락으로 제공됐습니다. 오전과 오후 하루 두 번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도 점검합니다. 또 센터 전체에 대한 방역도 하루 세 번 이상 진행될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대구 생활치료센터에서 SBS 손형환입니다.